죄에서 벗어나라는 주제로 인천 시민들에게 죄사함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 2024 박옥수 목사 인천 성경 세미나. 12일부터 14일까지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교회 성도들이 그간 지역사회를 위해 해온 활동들이 전도의 열매로 맺히고 있습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증가와 함께 인천교회에도 외국인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인천 내에 필리핀 교회와 러시아어권 교회, 중국어권 교회가 운영되고 최근 5월에는 인천 미얀마 교회도 개척됐습니다. 인천 성경 세미나가 열리는 첫날, 박옥수 목사가 인천 미얀마 교회를 방문해 창립 예배를 드렸고 전국에 거주하는 100여 명의 미얀마인들이 이번 인천 성경 세미나에도 참석하면서 교류의 바탕을 다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ဘုရားသခင်ကမြန်မာလူမျိုးတွေကအရန်ဆီလို့ဒီတစ်ခါမှာပေါ့နော်အကောင်းကြီးများစွာပြေဝခဲ့ပါတယ်ဒီအင်ချန်ဒီမြန်မာအသင်းတော်ကိုလည်းဘုရားသခင်ကတိစောက်ခွင့်ပေးခဲ့ပါတယ်ပြီးတော့အသင်းတော်အဖြစ်ကိုရီးယားမှာရှိတဲ့မြန်မာလူမျိုးတွေကိုအဆက်တွေလည်းအများကြီးပေါ့နော်လှုပ်ခဲ့ရပါတယ်ဒီတစ်ခါမှာလည်းဒီအင်ချန်မှာဘိုင်ဘိုင်ဆက်မီနာမှာလည်းအားရှိစွာပေါ့နော်ကျွန်တော်ဖိတ်ခေါ်ခွ
thaura se cho pi khe de aya pi lo chin lo ga thaura bo no saung lin to tu phit se de so de aya ho le a myo pyo khe ba di ka di chan sa seminar a phit bo no di myanmar lu myo ri a mya ji tet yauk pi ma pi lo ka den chin le a mya ji a myo lak khan pi na 80 yauk di a tin no de ma di a wing gli ti ya de ma pyo shin wan myauk sa myo lin chin shi sa a tet shin to me so de aya le chin lo se ti ma myo lin chin shi ba de 성경 세미나 기간인 13일 오후에는 인천 남동구 미추홀 도서관에서 박옥수 목사 초청 북콘서트가 열렸습니다. 박옥수 목사는 전 세계 청소년들의 변화를 이끄는 마인드 교육의 창시자로 전 세계 여러 나라 정상과 정부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새로 펴낸 교재, 마인드 교육 원론과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한 마인드 교육이 2023년 교육부 인성 프로그램으로 인증받기도 했습니다. 이날 진행된 북콘서트는 지식 교육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라는 주제 아래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200명이 참석했습니다. 오용환 남동구의회 의장은 인성교육은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교육이며 박옥수 목사의 마인드 교육은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교육이라고 축사를 전했습니다. 28년차 초등학교 교사인 안현지 씨는 자폐 판정을 받은 자녀에게 어떤 치료도 소용없었지만 성경의 지혜가 담긴 마인드 교육이 아이를 완전히 변화시켰다는 경험담과 함께 마인드 교육이 책으로 출간된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박옥수 목사는 자제, 교류, 사고 등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조금씩 알려주면 청소년들은 건강하게 성장해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소망을 이 자리에서 밝혔습니다. 더불어 인간의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책은 성경이며 성경에 있는 마음의 세계를 알려주면 누구든 변화를 입을 수 있다는 메시지와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며 넘치는 축복과 은혜를 얻길 바란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형편을 보고 형편으로 많이 끌리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마음에 힘이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목사님의 마인드 저서 속에 이런 내용들이 또 들어있고 또 마음의 힘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들으면서 이 책을 꼼꼼히 한번 읽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학교 안에서도 아이들을 이끌기 참 어려울 때가 많은데 이 속에 정말 길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과 오늘 만남의 시간이 너무 기쁘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인천 성경 세미나 마지막 날인 14일 저녁에는 특별한 공연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 참된 의미를 담아낸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부활절 칸타타입니다. 대제사장과 모이에 예수님을 팔기로 한 가룟 유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까지 일련의 과정이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수준 높은 연주와 연출, 연기를 통해 무대 위에 펼쳐졌습니다. 그동안 성경 세미나를 통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그가 이루신 영원한 죄사함에 대해 들어온 참석자들에게 부활절 칸타타는 그 죄사함의 과정을 되새기게 했습니다. 이 칸타타를 보면서 맞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 고난을 당했지 저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라 너무 가치 있는 고난이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그 십자가로 인해서
정말 온 인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그 하나님이 그걸 이렇게 보는데 제 마음에 너무 이제 감사가 되고 너무 행복하기도 하면서도 그 고통이 이제 막 전달되는 거예요. 제가 직접 채찍을 맞고 그러진 않았지만 아, 막 그 고통이 이렇게 전달되는데 그 고통을 어떻게 이걸 다 감당했을까 그걸 다 감당하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걸 생각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어진 박옥수 목사의 설교는 부활절 칸타타를 통해 확인한 십자가의 희생 그 의미를 더욱 분명히 참석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속죄제사부터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세상 모든 죄를 넘긴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부활하셨을 때 모든 사람의 죄가 사해졌다는 놀라운 사실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을 믿고 주님과 한 마음으로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말씀을 들은 참석자들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과 동행할 새 삶의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목사님, 그 설교 말씀에 우리 죄를 그 예수님이 피로 사함해 주신 거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말씀을 하실 때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을 갖게끔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앞으로 죄까지 모든 걸 깨끗하게 사해 놓으셨다. 그것을 계속 강조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 역시도 사실 예수님의 제 대신으로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 정말 그때 나도 같이 죽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또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 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이번 5월 5개 도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할 2024 상반기 박옥수 목사 성경 세미나. 그 첫 번째로 인천 시민들의 마음을 참된 복음으로 환히 밝혀준 인천 성경 세미나를 통해 앞으로 경인 지역에 더 크게 나타날 구원의 열매들을 기대해 봅니다. 굿뉴스TV 김정훈입니다.